3D 오디오하고 immersive 오디오라는 게 요새 근래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죠. 어떻게 보면 이 스테레오 이 시절에서 더 이상 크게 발전한 게 없잖아요. 뭐 5.1 돌비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스테레오 이후로 이제 퀀텀 립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좀 더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immersive audio, 3D audio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뭐 100%가 있으면 우리가 technology 할 수 있는 게 한 80%로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20% 엄청 어렵죠. 거기가 3D audio가 차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언젠가는 그 실제하고 가상하고 그 차이가 점점 좁아지겠죠. 그래서 그 3D audio, immersive audio의 그 공백을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뭐 데스탑에서 뭐 이 모바일까지 이 디바이스 그레디언트를 이게 다 모든 디바이스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게 아마 좋은 그러한 스트래티직 플랜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아마 그 전쟁은 이 분야에서 누가 탑에 올라올 수 있는지는 아까 얘기한 그 몇 퍼센트로 싸울 건데 그런 현실에서 소닉 티어도 좋은 이런 컨트리뷰션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